후복이 좋다는 말 들어봤지? 네. 그게 우리 기준님 얘기야. 뒤로 갈수록 좋다는 얘기죠. 나이 먹을수록. 3년간 고생 많았다. 야. 평생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은 하고 주부들도 일은 하는 거니까, 가정주부도 집에서 애들 케어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박복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유년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신적인 것도 굉장히 강해. 촉도 많고 집안 내력 자체가 보살 무시하면 안 되는 집이야. 그래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 사업을 장을 옮기려고. 근데 이제 내년쯤에 옮기면 어떨까? 금년에는 문서가 됐긴 했지만 추석 좋은 문서는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는 내년에 옮기는 게 더 낫겠지. 그럼 내년이라 그러면 지금 아직 설이 안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민년에 옮기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다 그 23년도에? 23년도. 23년도 한 1월에서 3월 요 사이로 옮기려고 하는데. 23년도는 괜찮아. 괜찮아요? 지역 상관없이, 방향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방향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건 자네가 더 잘 알걸? 기준님이? 그래요? 촉 좋거든. 잘 몰라요. 근데 내리 한 2년 정도는 똥촉을 발휘해가지고 꽝이었을 거야. 재미가 없었을 거야. 근데 괜찮아. 거기다가 쥐띠라면서. 네. 삼재라는 거 무시하지 마라. 이게 올해가 삼재인가요? 지금도 삼재지. 이민년부터 삼재죠. 그렇지. 삼재도 세게 두드려 맞는데 일이나 그런 거보다 건강. 건강. 관절들, 여자들 부인병들 정말 잘해. 그리고 내장기 같은, 그리고 폭식 같은 것 좀 하지 마. 자빠져 자기 전에 처먹지 말고. 그러니까 다 살로 가지. 그리고 가끔 폭식할 때는 네 먹으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먹지 그런다고 자기도 모르게. 집안에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거는 내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세대, 내 때까지 와서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럼 복잡하다는 뜻은 뭐냐? 할아버지가 작은 할머니를 뒀다든가 큰 할머니를 뒀다든가, 또 아니면 배다른 양자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또 뭐야? 배다른 형제나 뭐 양자라든가 이렇게 많이 복잡해. 그 내력들이. 그 복잡함들 중에 정리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자네한테 출입을 하셔. 그럴 때는 자네도 모르게 폭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여자잖아. 근데 근성은 남자예요. 술 먹고 이러면 정말 남자들 안 패니? 제가요? 술 같은 거 먹게 되면 술 먹으면 그냥 바로 떨어져 자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화를 낸다면 푹푹 올라오는 거를 갖다 누르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술은 좀 경계하라고 하고 싶어. 그것 때문에 아시네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려. 그리고 문서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그리고 뭐 그거에 이제. 아이가 몇 살이야? 아이한테 운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스물 큰 애가 호랑이띠. 그럼 몇 살이야? 25인가 올해? 98년생이면 25이죠? 무인생 또. 또 22. 뱀띠. 뱀띠. 뱀띠 가시네요? 둘 다 아들이에요. 아들이야? 근데 네. 그건 가시네인데 정말 새님인데 욕심도 많고 가시네. 성향이 좀. 남편은 성씨가 뭐야? 황. 진주왕 씨야? 아니요. 창원. 창원왕 씨? 네. 몇 살이죠? 남편분은. 개띠. 지금 셋. 이제 셋 되시는 거네? 네. 경솔생. 무슨 일 하죠? 승씨가 지금 황씨고 생일이 언제죠? 11월 22일. 막 남편 때리고 싶지는 않니? 미운 짓 했을 땐 패 죽이고 싶죠. 큰애가 생일이 언제? 7월 6일 양력. 뭘 하는지 모르지만 운이 많이 들었다. 그래도 그놈은 잘 나갔다. 뭐해? 지금 이제 휴학하고 아빠 사무실에서 같이 일 도와주고 있고. 공부 쪽은 좀 아니야.
공부요? 공부 잘하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가고 있는 휴학 지금 뭐야? 뭘 전공하고 있어? 자동차 공학. 아빠가 그런 쪽이야? 그런 쪽은 아닌데 그 본인이 그런 쪽을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 잘 그쪽으로 풀리는 거하고는 좀 틀리는데 아무튼 아이는 좀 많이 좀 빌어주고 진로 같은 거는 글쎄 지금 그 전공하는 쪽이 썩 아예 그냥 디자인 쪽이라든가 뭐 자동차 공학이라도 자동차 뭐 디자인이 됐건 뭐 이런 것 쪽이라면 더 잘 맞을 건데 디자인 쪽 이쪽하고는 걔하고는 좀 안 맞는데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안 네. 했으니까 안 맞는 거지 안 갔으니까 그 길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좀 세밀하고 세세한 부분이 있어 둘째도 그렇지만 큰애도 아빠 일을 갖다가 아예 그냥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그런 쪽이니까 그것도 대가리 팔자거든 문서는 아무튼 그러고 남편도 내일이 지금 한 2년 정도 힘도 졌지만 금년부터 좀 괜찮을 거고 우리 본인도 괜찮을 거고 둘째는 어때요? 둘째 생일이 언제야? 걔는 1월 음력 1월 1일 그래서 많이 빌어주라는 거구나. 뭐 아니면 도지. 뭐 아니면 도. 우리 기주가 우리 기주님이 믿음도 없어 자네는 불교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기독교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천주교라도 하기도 그렇고 우리네 무속이라고 하기도 그래. 굉장히 강해. 이거는 뭐냐면 기주도 그렇지만 남편분도 그래. 신 분명히 있어. 그치만 뭐 나하고 무슨 상관, 무슨 관계. 굉장히 그런 게 이렇게 그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그리고 웬만큼 나도 종교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 있는 본인의 내면에는 본인들 나름대로 신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 그게 너무 강해. 그리고 집안 내력들도 굉장히 강하시고 창원왕 씨 거기도 짱짱한 집안이거든. 지신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둘째는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우리네 같은데 가봤을 거 아니야. 큰애는 그냥 놔둬도 무탈하게 이렇게 잘 풀리는 애라면은 둘째는 뭐 아니면 도거든. 둘째는 그리고 황 씨라는 남자, 지 씨라는 여자 두 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자기들 자식으로만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원래는 어려서 우리가 팔아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양부모, 스님이 됐건 아니면 우리네 같은 이 길을 가고 있는 뭐 무당이 됐건 보살이 됐건 이런 분들한테 양자를 좀 해놔야 되는 거지. 이유는 딱 하나. 걔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쎄. 내면의 아이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신이나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양자가 등재가 되면은 그 기운을 누르거든.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은 어디 가서 부러지건 깨지건 하기 마련이거든. 그걸 강함을 갖다가 누른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좀 팔아주는데 그걸 좀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안 해줬어? 그러니까 그건 안 해준 거는 그거야. 내 새끼들이지 왜 스님한테 그거 올려주고 부처님 전에 올리고 왜 무당한테 거기 올리냐. 그런 아니 그게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강한 거지. 남편분이나 본인이나. 근데 싫든 좋든 우리 기주도 보살이야. 촉 좋거든. 그리고 느껴지는 것도 많고 웬만한 거 쉬운 말로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 피려고 그러면 본인 다 자네 다 느껴. 그런 것도 괜히 그걸 세세하게 이렇게 다 본다는 게 아니라 막 남편을 막 때리고 싶다든가 막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이가 알려주는 거야. 남편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런 촉이 본인도 되게 높은데 왜 자식 문제만큼은 둘째 보면은 마푼 손가락일 거야. 그런 걸 갖다가 본인이 어디 가서 초한 자리도 키고 아이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돼. 많이 빌어야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도. 천인간 만인간을 갖다 밑에 깔고 살든가. 천인간 만인간처럼 살든가. 그거는 엄마의 정성에 따라서 달려지는 거지. 이해가요? 좀 많이 빌어줘. 난 생일이 7월 7석이지만 정월 초하로 만만치 않다. 또?
내 솔직히 저기 계신 게왜 자꾸 사람이 하나 보이지? 제 옆에요? 어떤 사람이요? 여자는 아니겠지, 바보야. 남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사람들 많죠, 저희. 물론 하는 사업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정말 조심해. 요번에 3대가 들어오면서 뭐 몸으로도 안 좋지만, 망신수가 세게 들어와이. 조심해. 그건 뭐냐면은, 평소 같으면 그냥 껄껄대고, 아이,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뭐 이러고, 그냥 밥한술 먹고, 뭐 그냥 이런 걸로 넘어가는데, 우리 기주가 삼재가 들어오면서 운세가 사나울 때는 이게 망신으로 와.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알아? 남자 때문에 제가 망신을 입을 수 있다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거지. 진짜로 조심해. 그거 세게 온단 말이야. 어디 가서 남자하고도 연애도 못 해볼 사람이 그런 걸로 구설이 들어오고 막 문제가 된다. 내가 정말 뭐라도 저지르고 그런 욕을 먹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그렇잖아. 근데 뭔가 나는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 말이 돌고 내 주변 사람들부터 내 가족들부터 나를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견딜 거야? 본인 자존심에. 그렇잖아. 정말 조심해. 그게 삼재야. 정말 세게 들어왔으니까 조심하셔. 제일 먼저 건강, 두 번째는 망신. 망신, 그 망신살이 남자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죠? 같은 여자로 생기겠니? 그이 삼재 때문에 혹시 사업에 문제가 되고 정말 세게, 그러진? 본인한테는 세게 들어온 삼재야. 정말 세게 들어왔다고. 인천 사신 다음에 네. 인천에도 내노란 보살님들 많아. 좀 풀고 살아. 뭘 대, 막 이렇게 거창하게 크게 뭐 덩덕궁 하고 구타라는 게 아니야. 안 좋은 건 풀고 살고 안 좋은 건 막고 살아. 삼재를 푼다, 홍수를 막는다 해가지고 싹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맞을 거, 이렇게 맞는다고. 이해가시오? 꼭좀 풀고 살아. 그리고 본인 자체는 요만큼만 본인은 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큰 효과가 있을 거야. 좋은 데미지가. 본인이 무당 뺨치는 사람이 있잖아.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인정을 안할 뿐이지. 너 어디 가면 점도 네거잘못 봐줄 걸. 졸라 세시거든. 아시겠어요? 글쎄, 그렇게 세단 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잘 가지도 않지만 못 맞추는 데만 갔는가 보다. 그러니까는 잘 저게 뭐안 갖는 모양이지. 그런가요? 또 그러면 아무튼 아들은 정말 둘째는 많이 빌어줘. 큰애는 내비도도 잘 되는 애라면은 네. 둘째는 본인이 정말 우리 할머니들이 물 떠넣고 정한수 떠넣고 빌듯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번 어디 절간이 됐건 우리네들 같은 데가 됐건 이런 식으로 초국 켜놓고 촛불 발언을 해야 되는 아이냐. 왜? 황 씨, 지 씨, 두 사람의 아이로만 키워서는 안 돼. 조상이 됐건 신이 됐건 누군가는 돌봐주셔야 돼. 애가 못 났다는 뜻이 아니야. 노력해서 노력하고 노력할 때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후자에 가깝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들님이. 이해가셔? 그 둘째가 지금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걔를 공부를 더 시켜야 할지, 운동, 걔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운동을 좀 하고자 하는데. 무슨 운동했어? 헬스? 바디? 그러니까 봐봐. 이제 한참 21, 22살이야. 힘 넘치고 제대하고 죽어도 안 하겠지만 군이나 경찰 쪽에 가 있는 게 정말 좋은데. 근데 또 공부하고는 또 지형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요. 많이 빌어붙 주셔. 많이 공부해야지. 그것도 다 때가 있는데. 근데 공부하고는 참안 맞는다. 공부하기 싫어라 해요. 정말 안 맞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이 됐건 그것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 스펙을 갖고 있어야지. 운동하고 같이 겸했을 때 그게 세상에서 빛이 나는 거지. 그냥 몸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빛이 나는 건 아니거든. 걔는 그 스포츠 지도사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공부해야 되잖아. 그쵸? 그게 조금 부족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우리 기주님도 봐라. 아침에 아이도 출근해야 되고 남편도 출근하고 본인도 출근해야 돼. 그잖아?
근데 몸이 전날 뭐 힘들고 피곤했어. 근데 일어나서 이제 밥도 헤매게 되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5분만 더 5분만 더 할 때 있잖아.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우리 본인이 또 다른 나거든.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막내 같은 경우는 그 직성이 너무 강해. 강해. 이게 강하다면 이건 뭐냐면은 공부해야지 뒤돌아서면 에이 내일 하자 이따 하자 금방금방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분하게 어디 가서 직장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일이 더 큰 거지. 그래서 그걸 팔아줬으면은 그 직성을 눌러놓는다는 뜻이었거든. 그래서 그건 이제 20대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팔기는 이제 늦은 거고 엄마가 많이 빌어주라는 거지. 이해가? 정말 많이 빌고 사죠. 빌어주라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조상한테 아니면 스님한테 가서 좀 빌어 제 큰 절간에 가서 스님한테 좀 해가지고 산신 가게 됐건 부처님 전이 아니야. 산신각, 칠성각 이런 데 거기에다가 촛불 발언을 하든가 아니면 가까운 집 근처에 우리네 같은 데가 있으면 마음 가는데 본인 마음 가는 데 있으면 아들 이름 올려놓고 촛불 발언 좀 하고 거기에 가서 본인 삼재도 좀 풀고 잊지 마라. 정말 억울한 소리 당할 거야. 억울한 소리 들을 거고 본인 성격에 죽으면 죽었지 그런 소리 못 듣는 사람이거든. 정말 근데 그거는 본인 운세 금년에 삼재하고 들어옵니다. 딱 그거 들어오니까 올해 이민년에 그게 있어요? 이민년 22년, 23년, 24년까지 삼재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 사업장 같은 거 옮긴다고 할 때 금년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너무 세게 들어왔거든. 삼재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강하게 이거지. 또 올해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방격이니까 그냥 계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자리를 빼고 가긴 가야 되는데 잘 빠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금년에 빠지기도 어려울 거야 아마. 빼려면 빼겠지만 어떻게든 빼고 뭐 권리금이나 될 거 뭐 그딴 거는 다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그냥 기물만 들고 나올 것 같으면 얼마든지 빼겠지. 아, 그거야 뭐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설사 본인 이렇게 빼도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겠지만 아마 돈 지불 관계 막 이런 거에서 막 얽히고 설키고 시끄러울 거야 아마. 금년 운세가 자기가 그래.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 완전 없어지는 건 없어. 이렇게 맞을 거 이렇게 맞는다는 거 꼭 풀고 둘째는 정말 본인 죽는 날까지 빌어줘. 죽기 전까지. 알겠어? 그래야 세상에 아이가 빛이 날 것이고 사지 멀쩡하잖아. 운동하니까 얼마나 튼튼해. 그잖아? 근데 그 또 다른 내면에 숨어있는 아들 또 다른 아들 그게 지랄이라고. 그걸 때문에 얘가 마음의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공부를 좀 한다면 쉬운 말로 경찰이나 군인 쪽에 이런 쪽으로 아이는 직업이 그런 쪽이가 더 맞아.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맞는데 근데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공부하려면 어떻게 돼? 이 직성을 내려놔. 이걸 좀 눌러놔야 되거든. 누르려면 방법은 내가 하는 방법은 스님네가 됐건 우리네들 제자들이 됐건 그네들이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려진다. 좀 돈 좀 쓰고 살아. 정성 좀 들이고 살고 껌 좀 씻고 살만 하면서 왜 그래. 항상 없이 살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갈수록 후복이 좋다고. 믿지 마시라고. 후복이 좋은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복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 복이지. 제가 갖고 있는 복. 자기 복이 있으니까 남편도 후복이 좋아진다는 거야. 혼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후복이 좋아진다는 건 뭐야? 애들도 잘 풀린다는 거겠지. 애들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있는데 부모가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그치? 그렇지만 할 건 하고 살았을 때 후복이 생긴다는 거지. 잊지 마셔. 인천에도 계산동? 우리네 같은 데 셌어. 멀리 올라 그러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좀 나와 같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좀 풀고 막고 아이는 좀 빌어주고 그래. 바보야. 또 그 부부간의 관계는 아유 됐어. 니네 의리고 친구지. 서로 배신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부부 깨지지도 않아. 안 깨져요? 네가 더 좋잖아. 어떻게 이게 깨져. 아이고 지가 더 좋아서 아무리 세상 봐도 애들 아빠보다 괜찮은 사람 못 봤지요. 싫다는 소리를 안 하네. 꺼져. 씨. 글쎄. 뭐 근데 그게 있잖아. 눈을 안 돌려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남편도 애들 엄마로서 존중하고 강한 엄마고 참 저 사람 때문에 같이 내가 이러고 산다.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해. 거기까지인 거지. 안아봐야지, 보듬어봐야지, 뭐 사랑이야. 이거는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며. 형제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며. 응? 근데 우리 기준은 안 그렇단 말이야. 지금도 아이 아빠가 좋고 아이 아빠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지. 그거는 부부의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몸도 좀 관리 좀 하고 이 그 야한 그 뭐 줄로만 달린 팬티 그런 것도 있잖니. 뭐 그런 거 하고 막 해봐. 근데 우리 기준님이 남편은 아직도 많이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남편이 목석이 되고 있는 거지. 남편이 목석이 돼. 아들은 큰애는 정말 경제학이나 이런 쪽으로 전공했으면 더 좋았어. 성향 자체가 뭐 이과 쪽이니까 걔는. 그리고 근데 아들은 그냥 끝 뭐 복학을 하고 막 이렇게 공부 쪽으로 이렇게 가라는 것보다 아빠 일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더 밀어주라고 해주고 싶어. 큰애는 사업적으로 그 제복도 있겠지만 인복이 참 많아. 걔는 이렇게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아유 참 잘 자랐다, 너 참 괜찮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거야 걔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 남들이 성향을 두껍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좋게 보는 애가 있거든. 그게 좋게 보는 애가 아들이야. 그것도 하나의 인복이거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복이 무조건 있어야 돼. 큰애는 그쪽으로 굳이 공부 이런 거보다는 그쪽으로. 근데 큰애는 내비도도 잘 된다는 거. 네. 걔는 그런 과야. 뭐, 걔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둘째는 자기한테 아픈 손가락일 거야.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아이죠. 정말. 그 삼시세끼 밥 주고 용돈 주고 이게 다 부모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조상한테 기원도 드리고 보이지 않는 신한테도 기원 드리는 거 그걸 자기가 해야 된다고. 왜? 둘째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미안하지만 관제가 좀 세게 치고 들어와서 금년에 제대한다면서 조금 걱정돼. 좀 조심해야 되고 아이가 삼재가 끝난 게 아니야. 뱀띠 기사생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년까지도 삼재가 아직 크게 남아있거든. 이건 삼재라는 건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건데 아들한테는 4년짜리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지. 이제 군대도 제대했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 이제 망고땡이다 이랬다가 괜히 친구들하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주먹다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관제거든. 내일 모레면 정월이야. 꼭 가서 인근에 가가지고 본인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꼭 좀 풀어. 알았지? 네. 그리고 금년에는 이동이나 이런 건 그냥 하지 말라고 권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느끼잖아.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아무튼 먼 길 눈 오는데 오느라 고생했어. 네. 대신에 감사합니다. 공짜 좀 봐줬잖아. 됐지?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맞았잖아. 다음 주에 돌아가시는 것도 조심히 돌아가셔. 네. 감사합니다.